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타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여러분들의 직장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승진이라든지 또 대인관계 또 혹은 이직을 준비하신다면 잘 되실지. 자, 2020년 여러분의 직장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 주시고요. 선택지는 언제나 네 가지입니다. 자, 가볼게요. 폭타 폭타.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2020년 여러분의 직장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진, 대인관계.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타로는 준비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완성으로 시작돼서 행운으로 끝납니다. 2020년 여러분의 직장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예요. 연봉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승진운도 있습니다. 다만 아쉽다면요, 이렇게 광대로 상징되는 잦은 이동수가 있습니다. 직장은 제가 봤을 때 한 두 군데 정도는 옮기실 것 같으세요. 최소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어쨌거나 저쨌거나 직장은 한 번 정도는 옮기셔야 되고요. 옮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라이벌의 등장 그리고 트러블이 나타난다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아니라요, 엄청나게 여러분이 옮기셔야 할 만큼 큰 문제가 터질 거예요. 회사 자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광대의 타로 이동수를 나타내지만요, 태양이 있고 여기 보시면 힘의 타로가 있습니다. 사자의 입을 벌리고 있죠. 옮기시는 게 자, 더 좋고요. 옮기시면 잘 되실 거예요. 제 승진과 연봉 상승 제가 말씀드렸는데, 옮기는 게 태양이고요. 이게 스타를 상징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운신의 폭을 넓혀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냉정함의 타로 있고요. 칼의 타로 있습니다. 한 직장에 정의나 그런 걸로 얽매여 계시지 마시고요. 자, 넓은 세상을 보시고 자, 뛰어드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죽음의 타로가 있고요. 여기 달의 타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 두세 군데 최소한 그렇게 옮기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달의 타로 그냥 가벼운 변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타로는 한 군데 정도는 무조건 옮기실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완성으로 시작해서 행운으로 끝나는 2020년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한 해가 될 겁니다. 직장운에서만큼은요. 타로는 언제나 처음과 끝이 중요한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죽음의 타로, 트러블이나 라이벌의 등장 암시하지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고요. 뭔가 여러분을 건드린다, 깨작깨작거린다, 짜증나게 한다 그러면 바로 던져버리십시오. 괜찮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행운이 따라준다는 태양의 타로가 있습니다. 아마 쉽게 새로운 직장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2020년 1월부터는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누가 힘들게 한다거나 괴롭힌다거나 여러분을 스트레스 받게 한다거나 짜증나는 곳에 계속 머무르러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냉정함을 상징하는 타로와 칼을 상징하는 타로는 휘둘러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광대 태양과 스타 행운을 향해 나아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한번 옮기셔라. 저는 아예 그냥 그런 말씀을 여기서 못 받고 싶네요. 자, 한 장의 키워드 타로로 여러분에게 황제의 타로입니다. 여러분은 너무너무 좋은 기운이 들어있어요. 자기가 잘 풀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잘 된다는 느낌적인 느낌 가지실 거예요. 그런 황제로 상징되는 힘을 발휘하실 시기가 2020년이고요. 완성과 죽음이 이렇게 처음에 나왔다는 거, 1월부터 한 3월 사이에 한번 던지셔야 돼요. 제가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자신을 믿고 자신의 힘을 믿고 한번 과감하게 질러보세요. 떠나셔야 되고 태양입니다. 완성과 행운이에요.
2020년 연봉 상승 그리고 승진은 무조건 있고요. 조금 안타깝지만 한 번 정도 직장을 바꾸시는 게 더 좋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0년은 황제고요. 자, 두려워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뭐 새로운 직장 그리고 새로운 일을 뭐 벌리시겠다, 투잡을 하시겠다, 창업을 하시겠다, 예, 그 시기가 온 겁니다. 황제고 완성이고 행운이다. 조금 문제거리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예, 금방 극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선택 주셨습니다. 황제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2020년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승진이라든지 뭐 대인관계라든지 연봉. 자, 2020년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일단은 존법입니다. 존법 버티셔야 돼요. 자, 승진, 연봉 상승,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을 드디어 인정받는 그런 마법사의 타로, 그 시기가 2020년입니다. 때가 왔습니다. 버티셔야 돼요. 자, 완성과 행운이 같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고요. 예, 운이 따라준다는 거니까 승진하실 거고요. 두 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완성이니까요. 가만히 계셔도 되시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만 계셔도 승진과 연봉 상승 무조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법사의 타로에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자신의 예, 노력했던 거에 대한 결과가 드디어 직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만약에 뭐 구직 중이시라면은 그만큼 좋은 것을 예, 선택해서 합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회사에 다니고 계시다면은 무조건 버티는 겁니다. 버티셔야 돼요. 행운과 완성의 그 좋은 기운을 잡아야 할 때가 2020년인 겁니다. 자, 조화, 절제, 균형, 그리고 죽음의 타로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악물고 버티십니다. 자, 이동수 없고요. 황금이 한 보따리 있는데 괜히 그냥 버티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심판의 타로, 예, 그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리고 전차의 타로, 역시 그냥 가만히 계시라는 거고요. 황제의 타로, 그리고 태양의 타로예요. 너무너무 좋은 기운이 있는데요. 여기 심판의 타로와 죽음의 타로, 그리고 조화, 절제, 균형의 타로가 있는 거예요. 버티고 견뎌야 그 열매를 이렇게 따 드실 수 있다는 거죠. 제 얘기를 한번 믿으시고요. 절대로 버티셔야 됩니다. 어디 이동한다거나, 자, 그런 거 없어요. 창업을 꿈꾸신다면요, 창업하시는 거 좋아요. 근데 버티는 거예요. 역시 이랬다가 저랬다가 안 됩니다. 하나 딱 창업하셨다 그러면 그 끝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근데 뭐 끝까지 가고 버틴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2020년에 뭐 12월 뭐 끝물에 좋은 게 들어오는 그런 게 아니라요, 죽을 만큼 힘들었다 오는 겁니다. 그 느낌적인 느낌 오실 거예요. 와, 진짜 이렇게 힘든가, 내가 버텨야 되나. 그래도 버티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완성과 행운이 있었죠. 예, 요것만 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버텨내셔서 꼭꼭 여러분에게 예정된 이 좋은 기운, 그리고 금전적인 이익, 그리고 승진, 자, 그렇게 가져가시는 2020년 되셔야 되고요. 살짝 죽음의 타로 나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버티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예, 뭐 직장 생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악마들이 예, 날뛸 거예요. 자, 그래도 제가 힌트 드린다면은, 그 황제의 타로니까, 그리고 태양의 타로니까 가만히 계시지 말고 무찌르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질러버리세요. 자, 행운과 완성은 여러분들의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예, 조언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연애의 타로, 연인의 타로 있습니다. 산의 연애의 각이에요. 자, 이거 보시면은 황제니까요, 마법사니까요, 한두 살 정도 많고, 여러분, 야, 이거 제가 애매한데, 태양이니까요, 여러분의 상사와의
약간 something 예. 썸 조짐 있습니다. 자, 사내 연애 각이니까요. 그런 거 좀 예, 주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예. 자, 이제 제가 한 장의 키워드 타로로요. 여러분에게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요거 사랑과 연애의 타로 있죠. 결론에 나와줬으니까 제가 이 타로를 자, 직장과 잘 맞는다, 여러분이 잘 어울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자, 결론의 타로. 자, 직장과 약간 별개로 연애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사내 연애 예,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고요. 자, 냉정함의 타로가 나와줬어요. 자, 냉정하게 견디셔라. 냉정하게 이 사내 연애 감정 관리 잘 해주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존버입니다. 존버. 버티고 버티고 버티며 완성과 행운. 예. 승진과 연봉 상승. 예. 두 번 하실 겁니다. 두 번.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사내 연애 냉정하게 감정 관리 잘 해주세요. 폭타. 폭타. 자, 세 번째 선택지. 2020년 여러분의 직장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승진이나 이직. 자,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직장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여기 스타. 행운과 기회로 상징되죠. 승진은 있습니다. 승진은 있지만 겁나 바쁘실 거고 모든 일을 다 여러분 혼자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무너지는 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가 있고 행운이 있어요. 일이 엄청 여러분한테 다 몰려요.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 없고요. 다만 행운으로 상징되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긴 하실 거예요. 해결은 하시겠지만 그냥 혼자서 자 그냥 막 모든 문제거리를 끌어안고요. 다 해결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자, 남들이 싫어하는 일, 남들이 맡길 꺼리는 일, 자, 굳은 일, 그냥 혼자 다 하시는 거세요. 자, 승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연봉은 상승은 따라주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 노인으로 상징되듯이요. 인정은 아마 받지 못하실 거예요. 그냥, 아, 쟤는 그렇게 열심히 개미처럼 일만 하는 애로 좀 낙인이 찍힐 수가 있어요. 자, 죽음의 타로, 그리고 달의 타로, 변화의 타로예요. 자, 옮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다 처리하고요. 억울하고요. 막 분노가 끌어오를 거예요. 아,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키워드 타로로 옮기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가만히 그 직장에 계시는 게 좋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취업을 꿈꾸신다면요, 예, 조금 어렵지만 되긴 돼요. 행운과 기회의 타로 스타가 있으니까 네, 쉽진 않을 겁니다. 좀 마지막에 딱 될 거예요. 예, 각오하시고 뭐 공부를 하신다면 끝까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행운의 타로, 심판의 타로 있습니다. 그냥 기계처럼 일만 하셔야 되지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타로. 다만 이렇게 스타가 있으니까요. 예, 한 번 정도 예, 승진의 기회는 올 거예요. 승진을 하실 건데 연봉 상승은 생각보다 따라주지 않을 거고요. 크게 직장 안에서 인정받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힘의 타로 사자의 입을 벌리는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시고요. 누가 시키나도 자기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시는 분이시고요.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요런 조언을 말씀드리고 싶네. 일을 좀 덜어버리세요. 안 해도 될 거는 과감하게 하지 않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요. 일이 여러분들에게 막 몰려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무너지는 탑 균열을 상징되는 사실 예, 별로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여러분한테 억지로 떠넘겨 줄 수가 있으세요.
그런 거 적당히 쳐내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죽음의 타로니까요. 미운털이 박힐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절 잘 하시는 요령 필요하고요. 자, 노인의 타로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차라리 한 100이라면 한 70 정도만 일을 하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달의 타로, 변화의 타로, 변덕의 타로 있으니까요. 야, 이거를 그냥 때려쳐야 되는지, 이직을 해야 되는지, 어느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키워드 타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법사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출중하신 분이시고요. 어딜 가나 잘 해내실 분이에요. 저는 과감하게 이직하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변화의 타로고요. 마법사의 타로예요. 여러분은 어딜 가서도 필요하고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예, 과감하게 이직하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승진의 기운은 있지만 직장 안에서 여러분이 인정을 받진 못하실 거고요. 그리고 일이 너무 많아요. 자, 행운의 타로. 예, 뭐 굳이 예, 뭐 이직 안 하셔도 되지만 변화의 기운이 있으니까 새로운 곳으로 한번 자 옮겨 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고 힘들어지는데 승진은 있겠지만 예, 연봉 상승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세요. 예, 고민되신다면 새로운 곳으로 옮겨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였고요. 폭타. 자,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2020년 여러분의 직장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승진이나 연봉 상승.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이렇게 광대로 상징되는 이직을 꿈꾸시는 여러분. 자, 직장 안에 시어머니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황제도 있고요, 황제도 있습니다. 자, 무너지는 탑이 있죠. 너무 말만 많지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그런 틈바구니 속에 여러분 혼자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전차의 타로가 있고요. 새로운 소식을 암시하는 말의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죽음의 타로와 변화의 타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옮기신다고 해도 딱히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태양의 타로 있고요. 자, 이렇게 광대의 타로. 1년 365일 이직을 꿈꾸시겠지만 옮긴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자, 감정의 타로 있습니다. 여러분 좀 냉정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눈높이를 낮춰보시는 거 예,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사실 승진이나 연봉 상승의 기회도 2020년에는 살짝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태양의 타로 있으니까요, 인정은 받을 거예요. 여러분은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도요, 사람들이 너무 시어머니들이 많아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뭐 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일반적인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자, 말만 많아요. 뭐 하나 도와주지는 않고요. 자, 여기 죽음의 타로, 그리고 변화하겠다는 여러분 이제 그런 소식이 들려오겠지만 뭐 제이나 스카웃 다른 곳에서 여러분한테 그런 말은 많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히 옮기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는 제가 키워드 타로를 세 장을 펼치도록 할게요. 옮기시는 게 좋을지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장 내부에서 괴롭히는 건 아닌데 말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거 말씀드렸고요. 주의사항 같은 거 한번 세 장의 타로로 자 옮기시는 게 좋을지 예,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지 일단은
딱히 옮기신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새로운 기회를 상징하는 스타의 타로가 나왔고요, 행운의 타로 나왔고, 예, 그 안에 냉정함을 상징하는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옮기시는 게 돌파구는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잘 옮겨질 겁니다. 예, 찾는다면 금방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냉정함의 타로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직장을 가신다고 해도 지금같이 힘든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말 많은 사람들 있을 거고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 직장과 옮기는 직장 가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 정도 힌트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만약에 새로운 곳을 찾기를 희망하신다, 그러면 금방 찾아질 거예요. 자, 옮기는 건 어렵지 않지만 옮기셔도 별로 다를 게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나 역시 여러분은 인정은 받겠지만 승진이라든지 연봉 상승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라면요, 인정받는다, 그거 하나일 것 같아요. 아, 점수로 따지면 한 70점, 70점 드리고 싶네요. 새로운 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지만, 자, 그래도 옮기는 거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북타.